지금 두 분이 만난 거는 완전한 이첫 연애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처럼. 근데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같이 살다시피 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쵸.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여요. 네. 두 분은 지금 너무 좋아. 근데 궁합을 볼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 지금 두 분의 마음으로 볼것 같으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여자분 쪽에 이제 생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 사주 자체에 보면은 음의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좀 어두워. 표현을 하자면 태양보단 달이에요. 우울함이 많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서 본인은 힘들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근데 베푸는 건 많아. 남들한테 실컷 줘도 좋은 소리는 못 들어요. 근데 이분만 잘해줄 것 같아. 이분만 좋은 소리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않아요? 마지못해 하는 대답 말고. 진짜죠. 그런데 이분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여자분이. 이쁘고 착하고 정도 많은 건 알겠는데, 이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본인은 이제 남자분은 이 여자분하고 사시려면요, 그냥 간슬기 다 내놔야 돼요. 그러고 있죠? 그냥 다 이쁘게 보고 있어요. 네가 뭘 하든지 괜찮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분 사주에는요, 기본 베푸는 성향이 있고요. 정이 많아. 그리고 남자 중에 남자예요. 의리도 있고, 내가 남잔데. 여자 이겨서 뭐 해가 있어요. 하지만 이분도 개가 천선하신 거예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엔 내가 내다, 내가 나야, 뭐 하면서 내가 잘났고, 기죽지 않았고, 독불장군이었어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살았어.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와서 한 번의 실패를 겪고 나니까, 아니, 두번 실패했어요? 한 번이 아니래요. 말은 한 번이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그렇게 두 번을 겪고 나니까 이분한테는 다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하다 뭐 만났다. 어떻게 보면 옛날 분들이 더 순했을 수도 있어요. 최강이야, 지금 최강을 만났는데 수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특별히 궁합이 필요 없겠다라는 게 지금 너무 좋으시거든요. 하지만 두분 사이에서는 아이가 있을 수는 없어요. 아이 계획 있으세요? 둘다 그냥 내가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만나면 돼요. 서로 얘기처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을 봤을 때 럭비공 같아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정말 잘해줄 때는 애교도 부리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 하고 그렇게 잘해놓고 신경질 나면 헤어져가 나와요. 툭 하면 나와. 조금 10개 중에서 사람이 한두 개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8개가 없어져, 좋은 게. 한두 개안 좋은 거 가지고 꼬투리 짚고 꼭꼭 집어요. 이거 잘했네, 잘못했네를 꼭 따져요. 맞아요. 그걸 짚어야지 속이 시원해요. 네. 그냥 못 넘어가.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야를 꼭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고치지를 못해요. 그리고 안 고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게 억울함이 많아요. 안 고치고 싶어요. 네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오고 싫으면 가. 항상 싫으면 가. 너나못 받아줄 것 같으면 가 이러거든요. 근데 되게 못됐다, 그죠? 그냥 이쁘니까 봐주세요. 이쁘면 용서되는 거야. 못됐어도. 뭐 승질도 못됐고 인물도 못났으면 안 봐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고 봐야 돼. 근데 또이 사람 내면에 정이 많고 착한 걸 알기 때문에 이분이 안 떠나요, 남자분이. 이미 통달을 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하시는 분이에요, 남자분이. 본인은 이분을 피하고 멀리하고 만약에 헤어진다, 더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만큼 맞춰주고 받아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돈 때문에 싸워야 돼, 두 분은. 네, 맞아요. 돈 때문에 맨날 싸워. 네. 이것 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본인이 그러고 우리 있어요. 같이 열심히 하자 해놓고도 본인이 돈 때문에 시달리면 짜증이 나요. 왜 이것도 안 가져와? 이것도 안 돼? 왜 노력 안 해? 저분도 인물만 뺀질하지 노력을 안 해. 노력 안 하면 봐줘야지. 승질 부려도 봐줘야지. 두분 쌤쌤 잘 만났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소리가 나와요. 도토리 키재기로 맨날 싸워본들 뭐 하냐. 둘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노력은 안 하고 입으로만 일하고 있는데 돈이 어떻게 굴러 들어오냐 이거예요. 장사를 하다가도 말아먹고 또 하다가도 말아먹고 계속 말아먹는데 놀고 먹고 쓰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두분다 한량인데. 그러니까 장사 뭐 하셨어요? 지금은 좀 전업적으로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뭐, 하셨어요? 옷장사도 하고, 뭐, 그랬죠. 옷이 맞기는 해요.
뭐 물장사도 하고. 본인은 옷이랑 물이 맞아요. 화려한 걸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노래방이라도 하든지 호프집이라도 하든지. 근데 그 돈이 없어 보니까. 네, 없어요. 지금은 지금. 차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 차리고 싶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네. 없어도 썩어도 존치라고 자존심은 있어. 네. 누구 밑에서 예의하고 월급 받는 거 돈이 내 주머니에 말라도요. 월급 받는 거 꼴랑 내가 그거 벌려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못해요. 그러니까 꼴랑 월급도 못 벌면서 100만 원도 못 벌면서도 네. 내가 꼴랑 그거 벌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 줄 알아?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두 분이 같이 하면은 맞는 일을 찾으면 괜찮기는 해요. 근데 본인도 예능적으로 예술적으로 손재주 있다 하더라도요. 음식을 하거나 하실 분은 아니에요. 정말 예를 들면 반찬 많이 하거나 이런 거 복잡한 건 싫어요. 너무 힘든 거 주방일 많이 하는 건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단한 거 하셔야 돼요. 뭐 어떤 거? 좀 하는 가게를 차리더라도 네. 예를 들자면 떡볶이집 하든지 치킨집 네. 하든지 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메인으로 하는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안 보이네. 올해는 없어요. 올해 없어요? 네. 해보려고 시도는 해보지만 계속 남의 집 기웃거리고 있구나 하거든요. 돈 빌려볼 궁리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지금 조금 있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리 쪼개봐도 안 돼요. 장사 못해요. 근데 포처라도 해볼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들었어요. 근데 뭘 지금 차리기엔 너무 힘들어요. 우선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게 좋아. 옷 장사라도. 가게 어디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남자분 뭐 하세요? 일은? 네, 지금 택시하고 있어요. 택시요? 근데 택시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택시 하시는 게 나아요. 특별히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이분 성향 또한 리더가 되는 분이라서요. 남 밑에서 못해요. 그리고 어디 뭐 예를 들자면 공장에서 일한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택시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한량으로 돌아다니시듯이 역마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릴 때 만약에 부모 덕이 있었다면 공부 좀 했다면 항공 쪽을 가시던가 어디 군대를 가시던가 직업 군인이 됐던가 어디 항공 쪽으로 비행 조종 이쪽을 했던가 그래도 괜찮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본인도 부모 덕이 없고 본인도 부모 덕이 없어요. 두 분 다 덕이 없는 사람끼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났는데 그 안에서 자꾸 이빨 드러내고 싸운다 그래. 복을 갉아먹고 있어요. 서로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 할 수 있어를 해야 되는데 넌 거봐 그러니까 안 돼. 서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분은 그래도 여자분한테 그런 말은 못해요. 본인이 더 해주고 싶어도 더 못 주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못해. 근데 옛날엔 이분이 양심 없고 뻔뻔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양심이 맞아, 생기고 맞아. 그 뻔치가 많이 죽었어요. 개가 천선했다 그러잖아. 이제 좀 인간 된 거야. 사람 만들어져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 만났으면 이 여자분이 남자분을 안 만났을 거예요. 기고만장했을 거니까. 옛날에 그래도 그렇게 잘 나가시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때 잘 나갔어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목에 기부수하고 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제 눈에는 그렇게 잘 나가게 보이지는 않는데 성품은 좋은데 어릴 때부터 고생했다 보니까 본인은 내 태어난 곳을 떠나서 객지에서 성공하라 했거든요. 떠나오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아야 됐고 자존심은 있고 굽히기는 싫고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게 없다 보니까 오기만 남아서 그랬던 거예요. 젊을 때는. 근데 이젠 그걸 많이 내려놨어요. 그리고 택시 하시는 거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술 취한 사람도 보고 좋은 사람도 보고 이제는 그러려니까 됐어요. 그러려니 하는 게 됐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문제인데 옷가게를 하나 하시더라도요. 정말 작은 거, 돈 별로 안 드는 거 해야 돼요. 업소 아가씨 옷 하세요. 일반 사람 옷 말고. 캐주얼, 뭐 보세 이런 거 말고요. 차라리 업소 아가씨 상대하는 옷. 그 뭐라 그러지? 홀복? 네네네. 그런 거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 아가씨들 관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뭐 화장품 그런 거, 또 체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다단계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본인은 다단계하고 안 맞아요. 다단계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판매도 많이 못 하고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 뭐 연결하고 사람 붙이고 이거 잘 못 해요. 본인이 남한테 소개는 잘 해줘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화장품 이런 건 그렇고 본인은 말재주로 웃으면서 그리고 여자들 상대하면서
근데 지금 남자 상대를 해버리면 두 분이 깨져요. 불안해서 택시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가씨들 차라리 음의 기운이 강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 기운, 음의 기운이 강하니까 유흥 쪽으로 업소 아가씨들 상대하는 거. 그래서 그 아가씨들 옷.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옷은 또 엄청 비싼 게 아니라 싼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공부를 했다면 그런 옷을 디자인해서 판매를 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 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어릴 때부터 그 덕이 있었으면 그쪽으로 개발해서 본인이 디자인하고 옷도 만들고 판매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옷을 받아서 파는 걸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식당이나 술 장사보다는 오히려 옷가게, 옷장사 쪽이 더 맞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뭐 미용을 배워서 헤어 디자이너를 하기도 힘들고. 미용은 배웠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힘들다고. 아. 배우다 말았잖아요. 응. 완전한 마스터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해도 되지만 본인 자존심이 너무 세서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 이 머리 해주면서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것 같아, 본인이. 만약에 손님이 크림 걸어봐요. 어떠고 좋다고 해봐. 인연아, 네 얼굴을 봐. 이럴 뿐이에요. 대놓고 안 해도 속으로 그러면 얼굴 표가 다 나. 근데 어떻게 미용사 하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하고 아 요렇게 그럼 좀 더 해드릴게요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분이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그냥 옷장사 하시는 게 나아요. 옷장사. 그리고 그냥 말도 그냥 막 할 수 있고 좀 저렴한 말이 나오든 어쨌든 아가씨들 욕을 하든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 그러려니 보면서 차라리 판매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정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음력으로 8월 달에는 가능성은 있어요. 정말 돈 많이 안 들고 우연치 않게 누가 여기 와서 너가 한번 장사해봐라. 그런 자리가 나오면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죠. 일단은 직원으로 들어가야죠. 뭔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선 잠깐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라도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은 거기서 누가 소개하면서 언니는 여기 있을 뿐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는 언니가 이런 거 하는데 언니 거기서 해볼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가야 된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되고 밖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집은 그래도 따로 있죠. 네. 두 분이 따로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은 본인 집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남자분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은 여자분이 언제 나가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좋아서 며칠 붙어 있다가도 내가 기분 안 좋을 때는 걸리적거리는 걸 싫어해요. 여자분이. 그러면 피해줘야 돼, 남자분이. 계속 붙어있으면 오히려 헤어져요. 그래서 남자분 집 따로 있고 왔다 갔다 하시고 살다시피 하더라도 좋을 때는 일주일도 붙어있고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미리 좀 빠지는 것도 방법이에요. 분위기 좀 쎄하다, 색깔 안 좋다 이러면은 오늘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이 아쉬워요. 지랄을 하고 성질을 내고 그랬다가도 안 볼 듯이 했다가도 이분이 안 보이면, 남자분 안 보이면은 여자분이 더 애가 달아. 왜냐면 마음이 불안해요. 정은 많은데 그 정의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까칠하게 표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각자 집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시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평생의 인연이라고 가도 되는데 아직은 좀 빠르고요. 두 분 다 이제 50이 넘었을 때 그때 가서는 같이 살아도 돼요. 일단 남자분도 돈도 좀 벌고 남자분 지금 돈 벌어서 쓰기 바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채우기 바쁘고 해결하기 바쁘거든요. 벌어가지고 또 여자분한테 또 주기 바빠요. 그러니까 모으지를 못해. 우선은 이분 버는 걸로 거의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자분이 또 일을 하셔야죠. 여자분은 돈 벌면 안 줄 뿐이에요. 남자분한테 안 줄 거예요. 맞아요. 밥은 살 수 있는데 돈 안 줄 거예요. 나 이만큼 모았으니까 우리 같이 뭐 하자 이거 없어요. 누굴 믿지를 못해. 왜냐하면 많이 겪었거든. 맞아요. 내가 많이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었거든. 근데 이분한테는 서로 마음을 나눠도 된다고 보여요. 서로 도망갈 사람 아니고 배신할 사람 아니고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 들어줄 사람이라고 보여요. 두 분이 의리로는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일을 한번 그런 쪽으로 알아보세요. 알바라도 해보세요. 직원으로 들어가기가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쉬었다 가면. 그럼 알바로 몇 시간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럼 저는 저기 일반적인 일보다 솔직히 음의 기운이 그쵸. 강하니까 유흥 쪽이 맞죠. 유흥이 맞네요. 그렇다고 지금 아가씨 일하러 갈 수는 없잖아. 그냥 관리 같은 거. 관리는 해도 돼요. 근데 남자분이 좀 불안하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돈은 벌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또 이 사람 색깔을 아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쪽으로는, 근데 본인이 아가씨로 활동하고 일하는 것보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본인이 옷 장사도 해봤으니까 옷을 좀 떼서 애들한테 팔아도 되고요. 화장품도 좋은 거는 그냥 좀 팔아도 되고. 하나를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단계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 하나의 메인이 돼서 본인이 직업을 하면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일단 아가씨를 끼고 화장품도 팔고 옷도 팔고 그건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믹스 시켜보세요. 이동수는 없나요? 저 집 같은 거. 집은 아직은 안 되는데 내년에. 내년엔 변동수 있어요. 내년은 이사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집을 더 줄일 수가 없는데. 네, 더 줄일 수는 없어요. 네. 네. 더 줄일 수 없으니까 좀 벌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줄이면 없어. 그 아이는 어떻게 제가 계속 키우는 게 맞는지. 아니요, 어차피 떨어져요. 아이랑 저랑요? 네. 언제? 몇 살이에요? 지금 5학년이요. 아직 어리니까. 네. 아빠 쪽으로 제가 보내는 게 나은지. 사실은 본인이 지금 힘드니까. 네. 아이를 생각해도 보내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마음은 내 새끼니까 아니다 하면서도 보내고 네. 싶을 거예요. 네. 중학교 2학년. 그때까지 제가 네. 돌보는 거예요. 그쯤 되면 빨라도 중학교 1학년이지 아직은 보살펴야 되게 보여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이상하게 자동적으로 자연히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잘해주세요. 구박이 너무 많아. 애를 너무 구박해. 이거 무슨 강아지한테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처럼 짜증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하지 마세요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를 아빠 쪽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서 지금은 못 받아주는데요. 물어봤어요? 안 되죠. 능력이. 그러니까 그쪽에. 제가 볼 때 안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중2가 되면은 갈 수 있게 보여. 그때까지 잘해주세요. 나중에 후회해. 미안해지고 후회해요. 근데 본인은 내가 살아온 게 서럽고 외롭고 힘들었던 게 많다 보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게 많고 내가 서름이 많아서 아이를 보살필 엄마의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알죠? 난 엄마로서 부족해. 알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나 밑에서 애가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더 사랑받고 사는 게 나하고 보내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애가 주눅 들고 기죽고 눈치 보고 아니 계모도 아닌데 눈치밥 먹어. 계모도 아닌데 눈치밥 먹는다고 애가요. 그러니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는 동안 잘해주세요. 어차피 갈 거예요. 근데 좀 보통 엄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본인은. 내가 우선이에요. 애는 애고 얘도 지 인생이고 그러면 본인하고 똑같아. 본인도 부모도 없이 자랐는데 애도 부모 엄마가 있어도 엄마 없는 듯이 더 없이 커야 되거든요. 나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친권하고 양육권 제가 갖고 있는데 아빠 쪽에 그 시어머니가 좀 돈이 있는데 그쪽으로 친권 양육권을 바꿔주는 게 애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게 금방 쉽게 바꿀 수가 없을 건데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건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쪽에서 허락을 하면 근데 그게 안 되게 보여요. 아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이 좀 있다 해도 자기 돈이고 그리고 현금이 많은 건 아니라고 보여요. 재산이 좀 있다. 그러면 그거 다 팔아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는 자기 건데 팔아서 그 뭐 흘러오는 게 안 보이나요? 그거 팔아가지고 뭐 손자 손녀 키운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분도 자기 돈인데 당연히 그 자기 뭐 손녀를 키우려고 손자 키우려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렇진 않죠. 쉽지 않죠 그게. 왜냐면 본인 아이예요. 시어머니 아이가 아니고. 시어머니 자기 아이도 아닌데 굳이 뭐하러 그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빨리 팔리지도 않고요. 그러니 그거 의지하는 생각 하지 말고 얌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볼 때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상 아닌 생각은 하지 말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버거워서 애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보고 그렇게 자라지를 못해서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내 엄마하고 똑같아. 그 본인도 애가 자라면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랬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제가 볼 땐 본인이 반성의 의지나 더 잘해야지는 없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 기준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그 엄마로서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래서 혼자 살면서 내 맘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남편도 없이 애인은 있으되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홀가분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노후가 그러면 걱정이에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생각을 계속 고집 부린다고 해서 좋아질 수도 없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겠다 했잖아요. 한번 잘 맞춰보세요. 서로 배려하고 배려 많이 해주시고 근데 또 무조건 말 안 듣는 분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본인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짚어서 이해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자꾸 고집을 부리거든요. 내 살아온 게 억울한 게 많아서 그런데 그 억울함을 똑같이 풀지 말고요. 내 아이한테 사랑을 한번 줘보세요. 내 옆에 있는 남자한테 사랑을 주고 또 베풀어봐요. 그게 더 좋을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본인한테 다 돌아와요. 승질 좀 죽이고 술도 좀 승질 죽이고 술도 좀 줄이고 술만 먹으면 이건 뭐 정말 장군이 오시는 것 같아. 돌변해요. 돌변. 장군이 오시는 것 같다고. 과격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좀 자제하셔야 돼요. 애가 불안할 거예요. 집에서 드시죠? 애가 불안해. 근데 애가 엄청 순할 거예요. 그래도 순하니까 그렇지 애가 만약에 엄마한테 따지고 덤비고 해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별할 자손이니까 잘해줘 보세요. 노력 한번 해보세요. 또 일적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보시고 일단 나가야 돼요. 근데 8월 달부터 움직이게 보이니까 음력 8월요. 한 두 달 남았어요. 준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하실 수 있어요. 됐지요? 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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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마이크 빼고 여기 네. 주시면 돼요.